어려운 상대에게 자해를 수행하는 자해 명상 가이드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본 명상의 목적과 실습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일대학 명상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몸은 이완하되 척추를 발효하여 명상할 수 있게 합니다. 손은 무릎에서 편히 쉬게 합니다. 시선을 내리거나 눈을 감으시거나 편하신 대로 합니다. 척추 하단에서부터 척추를 부드럽게 끌어올려 등, 목, 머리, 정수리까지 쭉 펴줍니다. 부드럽게 어깨를 뒤로 당겨 가슴을 열어줍니다. 이제 이완합니다. 어깨가 편히 내려가도록 합니다. 몸에서 긴장을 내보내고 이완하게 합니다. 편안합니다. 길고 의도적인 호흡을 함으로써 호흡과 연결합니다. 코로 숨을 편안히 들이마셔 복부를 채우고 폐와 목으로 숨을 올린 후 부드럽게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게 합니다. 내 속도에 맞추어 다시 깊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고 느리게 내쉬면서 몸을 더욱 이완합니다. 어깨가 더욱 내려가도록 합니다. 가슴과 복부가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날숨이 끝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하고 호흡을 조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을 머리 부위에서 가슴 부위로 내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손을 사랑어린 가슴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놓습니다. 손의 접촉과 온기가 가슴 부위를 더 따스하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가슴에 따스하고 밝은 빛을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호흡이 그 빛에 친절과 에너지, 배려심을 전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빛과 온기가 발산하고 확산하여 몸 곳곳으로 아주 멀리 퍼지게 합니다. 손은 계속 거기에 두어도 되고 무릎에 다시 놓아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손을 올려 연결감과 확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인, 멘토, 선생님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명상과 동일한 사람이나 동물을 이번에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또렷하게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분의 빛나는 눈, 미소를 그려봅니다. 그분의 형상과 머리 모습, 그분의 모습을 지금 여기 내 곁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분이 행복했던 곳이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에 그분을 그립니다. 내 삶에서 사랑하는 이 사람과 다시 연결합니다. 선생님께 행복의 기원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소리를 사용하여 그분에게 말해요. 또는 진심으로 말하거나 기원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 경우 수행 문장을 호흡과 맞도록 조정하여 말합니다. 즉, 들숨에 당신이, 날숨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수행 문장으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해요.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활용해 수행구와 맞춥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접근법에 불과해요. 당신이 들숨,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날숨. 이 기원 문구를 나의 스승, 은인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들숨,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날숨. 템포가 나에게 맞지 않고 눈앞에 이미지를 그리거나 그냥 말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도 그대로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해요. 당신이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자해 수행을 합니다.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내는 것처럼 나에게도 친절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 친절은 나를 위한 선물로 줄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나도 역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지로 그려보며 상상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게 유용한 것으로 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에 수행했던 친구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를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의 얼굴, 기쁨, 머리 모양, 그의 현존과 웃음, 우정을 나누며 느낀 따스함도 친구에게 기원을 보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건강하기를 바래. 이런 기원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감정이 없거나 메마른 것 같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노력과 의도입니다. 수행 문장 저변에 놓인 나의 진심과 선한 의도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 문구를 그 에너지와 함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안전하기를 바래. 네가 안전하기를 바래. 네가 편안히 살기를 바래.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전 명상에서 사용했던 동일인을 떠올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내가 애정과 염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지 시험해 봅니다. 함께 나눈 인간적인 느낌, 함께 나눈 체험을 또렷이 떠올리며 거기에서 연대감과 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봅니다. 그 사람을 가능한 한 또렷이 그려봅니다. 그의 삶을 또렷이 회상합니다. 모르는 그 사람에게 기원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여.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대상에게 친절을 수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좋지만 당분간은 가장 어려운 상대나 많은 아픔이나 트라우마,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좀 더 가볍고 내가 다룰 만한 상대를 고릅니다. 아마도 룸메이트, 직장 동료, 긴장 관계나 오해가 있는 이웃 주민, 또는 불쾌한 일이 있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면 좋아요. 마음에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인, 유명인사도 됩니다. 나와 반대 정당 인물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기업인도 좋습니다. 이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즉각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지합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이 사람이 어떻게 그의 가족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봅니다.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매우 외로울 수도 있어요. 자녀나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부모가 있겠죠. 다른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단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신 역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시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사용하여 기원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조건을 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는 당신에게 행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원을 보낼 때 다른 목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원의 말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목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원치 않는 마음, 자애심에 대한 저항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가 두렵거나, 둘 사이에 무언가 좋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그 저항을 부드럽게 감소시키고 조금 완화시키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이 사람이 아이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또한 그가 한때는 아이였음을 상상합니다. 그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는 아이였습니다. 그도 나처럼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성공, 좌절, 실패. 그가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병을 앓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의 이미지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이 모종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상상합니다. 내가 그를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아프기를 바라진 않을 수 있죠.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긴장이 커지는 것을 느끼면 알아차림을 몸으로 가져갑니다. 몸이 약간 이완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원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쳤다거나 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싸울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당신이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 문장을 약간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의 행동이나 성격이
고통에서 나온 산물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원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원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고통의 자리에서 왔음을 알기에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려운 상대를 자해 수행에 포함하려고 노력한 나 자신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나에게 기원을 보냅니다. 내가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신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자해 수행 문장을 놓아보냅니다.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몸으로, 몸 안의 호흡으로. 명상을 끝내기 전에 종소리를 마음 챙김으로 끝까지 듣습니다. 편안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눈을 뜨거나 시선을 올립니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우리가 드린 노력에 대해 함께 감사의 절을 하시기를 청합니다.